네. 샥 씨, 우리는 알을 쓰르게 줘. 해넘기기 전에 날짜 잡아도 좋고. 네? 아, 걔한테 안 물어봐도 돼. 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해넘겼다고 더 나올 것도 없어, 흰서가. 아, 혜나, 너 그만 가라. 아유, 차는 없지만 저녁은 먹고 가야지, 왜 벌써 가. 회사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차야, 집 앞에. 어? 인어공주다! 야, 넌 좀 늦게 오지, 왜 이렇게 빨리 와? 동생이야, 다정이? 어. 어머, 제 이름도 아세요? 어우, 왜 가요? 저 왔는데. 바빠. 귀걸이 옷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언니, 우리 집 이제 알았으니까 자주 놀러와요. 자주 놀러오기는. 야, 혜인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려.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또 우지 한번 뵙잔다고 말씀드려. 네. 아, 할머니 너무 계속 앞서가신다. 내려갈 때 계단 조심해요. 양중에 와서는 하루 종일 놀다가. 응? 가자. 그래요. 힘들었지? 선배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알 것 같다. 벌써 파악했냐? 하기야 뭐 할머니랑 엄마가 그 세를 못 참고 잔소리 메들리를 해댔으니. 좋은 분이시던데 뭐. 할머니도 재밌으시고. 그래? 여름 다정이한테도 한 말 해라. 안 그럼 다정이 삐진다. 내가 하면 식구들한테 말하게? 글쎄다, 내가 말 안 한다고 안 묻고 넘어갈 분들이 아니거든. 선배네가 또 진짜 재밌다. 조심히 가. 아, 속은 괜찮아? 아, 당연하지. 이 자리에서 다 100마리도 먹을 수 있다. 치. 회사로 가냐? 아니, 집으로 갈 거야. 갈게. 그래. 네. 응. 아이고, 어디 가? 이리 와. 할머니, 저도 피곤해요. 좀 쉴게요. 아이고, 밤새 쉬면 돼. 얼른 와, 이리. 아. 들어와. 이따 잘 들어갔는지 꼭 전화해봐. 어? 네.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아가씨가 그렇게도 곱냐? 네? 아니, 지학 씨 아버지가 어디 회사에 큰 자리 한다고? 한 자리? 예, 저 효진그룹 이사래요. 맞지? 네. 그 언니 진짜 이쁘더라. 나중에 만나면 내 모델 해달라 그래야지. 종남이는 어쩌고? 종남 언니랑은 컨셉이 다르잖아. 종남 언니는 보헤미안, 이너 언니는 진짜 공주, 럭셔리. 아, 그나저나 저기 밥을 못 먹여보내서 어쩌냐. 아이고, 너는 그냥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응? 갈 때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냐? 얼굴 보고 있느라고. 반찬도 좀 그렇고. 아유, 저기 냉장고에 보니까 옥동도 있더만은. 그거랑 또 얼른 굽든지 하지.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아, 다음에 올 때 미리 전화 좀 해. 신경 좀 쓰게. 아이고, 참, 어쨌거나. 우리 기웅이 색시감 됐고 오고. 석현이는 참 정해진 배필이 있다고 하고 우리 집안에 이제 큰일 치를 일만 남았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어디야? 기웅 선배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이야. 형은 어때? 괜찮아. 그래? 운전 조심해서 들어가고 내일 보자. 아참 도착해서 전화해. 그래.
네, 어머니. 기웅이 새끼딸이 왔다 갔어요? 마음에 드시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조카 하나가 더 생기다니요? 재욱이가 저 가게에서 일하던 애를 딸로 삼았어. 아유, 나는 마음에 좀 안 든다마는 지가 뭐 매물 그렇게 모았으면 뭐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말인디 너 그 종재기인지 종렴인지 걔 보면은 너무 험하게 대하지 말어. 아유, 재욱이가 알면은 괜히 매매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미리 귀뜸해 주는 것이다. 응?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당신 고문에서 일하는 애 본 적 있어요? 벼랑간 조카가 하나 생기다니 이거 뭔 소리예요? 조카. 아, 고모가 일하는 애를 수양딸 삼았대요. 어떤 애인지 뒤져서 하나 제대로 해본 건가? 어, 마실까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재욱이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썼어. 그게 많이 외로웠나 보네.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가게 할 때 1,000만 원 빌려준 건 어디 가고 신경을 안 써요. 아, 누가 그 신경 말해요? 힘들 땐 전화 한 통도 아쉬운 게 사람 심리잖아요. 예. 너 저기 고문에서 일하는 애 얼굴 봤니? 네, 본 적 있어요. 어때? 고모한테 잘할 것 같아? 또 괜히 이상한 애 수영 따서 오면 안 되는데 말이야. 보긴 했지만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왜 얼굴이 나타나지? 아니, 얌전하게 생겼어? 개성 있게 생겼어요. 얌전한 거리가 아주 멀죠. 이것도 우리 집까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집 수양딸 때문에 왜 우리 집이 골치 아파져요? 고모한테 무슨 일 있음 우리가 신경 안 써요? 당신 시집 식구들한테 피해의식 있나 본데 그럴 거 없어요. 예? 형님네, 재옥이네 다들 각각 잘들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미리 걱정을 해요? 왠지 자꾸 불안해서 그래요. 꼭 어느 집에서도 뭔가 터질 것 같아서. 걱정거리 없음 그 걱정이나 하세요 그럼. 야, 고문해, 어? 우리 강아지 라라 자리 있냐? 네, 잘 있대요. 어, 가만 있어봐. 재욱이가 수양딸을 들였음 너랑 걔랑 오빠 동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가 정말 끔찍한 소리를 다 해. 아, 말상대도 안 되는 애를 갖고선 동생이 뭐예요? 너 걔랑 말도 트지 말어. 어? 불쌍하다가 받아줬다가는 괜히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그러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만약에 너 보고 오빠라고 그러면서 엉겨 붙으면은 딱 잘라. 너 같은 동생 없다고. 알았어? 석현아. 나보고 오빠라 그럴 애도 아니고요. 그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